미세먼지의 원인 중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은 과학적인 수치를 내놓으라며 여전히 오리발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충남도가 실제로 이를 1년간 추적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있고 중국과 가까운 충남은 미세먼지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6년 당진은 183일이나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고 천안은 34일이나 미세먼지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심각함 때문에 충남도가 5개년 계획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영향을 분석 중인데 지난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살폈더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연구소가 당진의 2개 지점을 정해 분석한 결과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외하면 봄철과 가을, 겨울철에 외부 유입 오염원은 4분의 3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름은 그 남동풍 계열이 많이 불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다른 계절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측정 장소가 당진 두 곳뿐으로 도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2, 3년 뒤쯤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달 초 태안과 당진 보령 지역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80%로 제한한 비상저감 조치 효과를 분석했더니 2016년 같은 시기에 비해 평균 5.2% 줄었습니다. 최근 30년간 충남 지역은 평균 기온은 오르고 풍속과 습도는 감소했는데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는 자료 확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기 환경 예측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향후 온실가스나 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지를 그 방안을 만들고 자료로 활용하면 물론 국가에도 적극 건의해서 국가 전체적인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가장 먼저 요구한 충남이 연구 분석이 마무리되는 2021년 어떤 정책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